여러분 고민 많으시죠? 고민 상담 전문 캐스터 이재용입니다.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나왔습니다. 지금 출발하겠습니다. 매 경기마다 양복을 위아래로 쫙 빼입고 나오셔서 깔끔하게 카메라 잡히는 두 분이 있는데 오늘 그 두 분을 만나보려고 제가 직접 왔습니다. 바로 경기 감독관님, 심판 감독관님 오늘 만나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또 있으세요? 우리 경기 감독관으로서 판단 판독과 해야지만은 자세라든가 또한 표정이라든가 잘 관리를 해야죠. 제가 여기서 바로 고민 상담 전문 캐스터거든요. 예. 비디오 판독 결과 노터치로 선언됐습니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카메라 보시고 은은한 웃음 한번 해볼게요. 아 괜찮으면 이리로 가는 거죠.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.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카메라 때문에 제가 해보겠습니다. 자 레디 큐.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. 좋지 않습니까? 진팀에서는 내가 만약에 웃음을 보이거나 했을 경우에 네, 네. 아주 보기가 안 좋겠죠. 아 불러오세요. 저희 주간 배구 알아서 알겠습니다. 자 우리 김영철 의원께서는 고민이 어떤 거 있으세요? 고민 많죠. 한숨 속에서 다 고민거리인데 네. 제가 좀 얼굴이 피부가 좀 약간 까만 편이라 네. 아 화면은 좀 검게 나온다 그래. 또 이거 조금씩 바르고 나오거든요. 아. 처음에 올 때부터 이게 고민이에요. 아 죄송합니다만 지금 하신 거예요? 네. 아. 그 위원님들 실에서 그냥 물론 준비하신 것도 중요한데 그때 지금의 한 80%만 하시고 20%를 팩을 하고 있으시는 거예요. 얼굴에 딱 덮고 있는 거예요.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다 카메라 다 들리잖아요. 그때도 팩을 하고 있으셔도 돼요. 표정 관리가 어려우시잖아요. 팩을 하고 딱 쳐다보세요. 그러면 아주 아 그럼 본병 상황인데 아 그쵸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. 네 팩을 쓰는 판사가 되어라. 재밌겠는데 예. 저희가 지금 촬영하러 왔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이재영을 보고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신 분이 생겨서 너무 제가 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 고민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. 아니 고민 있으신 게 아니라 네네 잘 아, 잘 보고 있었어요. 네. 아, 지금 주간 배구. 네, 네, 맞아요. 주간 배구 딱 봤을 때 고민 상담소. 네, 네. 고민 상담소 진행하는 사람 혹시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저요? 제가 진짜 네. 아는데 제가 진짜 네. 당황을 해서 원래 아는데 네, 아, 원래 아는데 꼭 원래 아는데 네. 고맙습니다. 앞으로 또 많이 또 자, 네. 파이팅 하십시오. 네. 자. 네, 내려가서 여기 네. 관계자 왜 출입이 안 돼가지고 아 관계자 출입 안 돼서 네. 정재형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? 아, 네. 아, 알겠습니다. 원칙을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대한민국 네. 파이팅 고맙습니다. 파이팅. 체육관의 최고의 명당 자리로 가서 우리가 고민을 들어볼 건데요. 이 자리 정말 카메라에 많이 잡히는 자리인데 자,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기록원 김지연이라고 합니다. 자 어떤 고민 있으세요? 예, 저는 경기 중에 공이 기록석까지 와서 얼마 전에는 여기 이렇게 보호대가 있는데 이것도 다 이렇게 공 맞아서 부러지기도 하고 아. 저희들 안경 같은 거 끼고 있으면 그거 공 맞아서 이제 안경도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아. 대구에서는 역시 막는 데는 또 센터들이잖아요. 저희 해설위원이 이종경, 최천식, 이상열 센터 출신이고요. 여자 장소연 센터 출신. 게다가 날아오는 걸 또 토스까지 할 수 있는 김산희 위원이 있거든요. 남자 위원 세 분 중에 한 분을 배치해 드릴 건데요. 고르세요. 종경, 천식, 상렬 세 중에 골라 주세요. 종경. 아, 종경. 자, 이종경 해설위원님 중계 없을 때 와서 여기서 센터 블록킹 하는 걸로. 그다음에 여자 해설위원 둘 중에 소연, 산희 골라 주세요. 소연. 소연. 아, 장소연 위원님 중계 없을 때 여기서 블록킹 하는 걸로. 자, 그럼 두 명의 블록커 하면 철벽 블록커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아.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안전하게. 안전하게. 네. 대국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결에서 온 고민은 계속됩니다. 쭉.
감사합니다.